네, 그럼 저희가 사운드를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앰프를 일부러 TR인데 똘똘이를 갖고 왔거든요. 그렇죠, 초보자 세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진공관 앰프 막 2만 원 가지고 와도 네. 솔직히 이제 이 30만 원 기타로 구매하시는 분들의 주 수요층은 방구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방구석 기타리스트들이 많은데 그거를 진공관 앰프를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막 소리 자랑을 하고 막 이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기타를 구매하고 그 소리가 나느냐. 그렇죠, 의미가 없죠. 네, 일단은 입문용은 입문용 세트로 가자. 네.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발전해서 뭐 팬더나 아이바네즈 같은 뭐 200만원, 300만원 고가 기타를 할 때는 진공관 앰프를 저희가 가지고 오겠지만 오늘 리뷰에서는 똘똘이 요 TR 제품을 자 앰프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클린톤 한번 네, 들려주시고요. 들어볼까요? 네네. 클린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들어봤는데 일단 싱글 픽업 이니까 한 단씩 한번 올려볼까요? 아, 그렇죠. 브릿지 픽업. 그 다음에 센터랑 브릿지 같이. 그다음 미들 픽업. 그 다음 넥이랑 미들. 그 다음에 넥 픽업. 약간 변화도 되게 확확 되고 그쵸. 그리고 제가 놀란 게 사실 연주하기 전에 제일 걱정했던 게 아, 그 잡음이 많이 뜰 텐데였거든요. 그쵸, 맞아요, 근데 진짜로 맞아요. 잡음이 하나도 없어요. 투왕한 그 팬더의 소리. 깜짝 놀랐던 게 아까 규찬 씨랑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팬더 소리가 납니다. 이게 진짜 애매하게 나요. 팬더 소리. 네, 팬더 네, 소리가. 네. 드라이브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이거. 뭐 이런 사운드나. 아. 큰일 났어. 아, 진짜 좋은 게 잡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없어요. 원래 싱글 픽업 특유의 그 잡음은 있습니다. 그쵸, 그쵸. 진짜 비싼 기타들도 싱글 픽업 특유의 잡음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깔끔한 거거든요. 그리고 네. 넥감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익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네 그렇죠. 네. 가격 대비 비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감안할 정도 눈 감아줄 수는 있는 네. 정도예요. 네네. 밑에 가격대가 저가형 브랜드들이 상향 평준화가 너무 돼버려서 실력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저도 지금 놀란 게 이게 이제 QC카드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뭐 모델이랑 이런 거 적혀있거든요. 어셈블리 도장 땅 찍혀있고 뭐 셋업 도장 딱 찍혀있고 피니쉬 땅 이게 검수 과정을 5번을 거치고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5가지를 다 체크를 하고 이미 팩토리 세팅이 다 돼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네. 요즘엔 진짜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네. 괜찮다. 이 가격에 요 정도 퀄리티면 쓸만하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렛을 연주할 때 보면은 얘가 좀 서걱서걱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네. 이런 부분은 사실 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기타를 밴딩을 한다거나 비브라토로 한다거나 하면서 마모되고 그런 평탄화가 그쵸. 되고 그러면 이제 서걱거리는 느낌이 그쵸.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 느낌은 처음에 받으실 수 있는데 금방 또 사라지니까요. 확실히 판매량도 많고 많이들 인정하고 그다음에 많이들 구매하고 어딜 가져가도 그래도 뭐 괜찮은 기타 샀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네네. 스콰이어는 뭐 일단은 싱싱싱 모델 그다음에 네. 하드테일 브릿지의 사운드 여기서 들어봤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싱싱험의 트레몰로 브릿지 네. 제품을 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싱싱험 픽업에 네. 트레몰로 브릿지 암이 달려 있죠. 아까 전에 싱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브 없이 했었는데 지금 네네. 살짝 리버브 걸고 한번 네네. 해볼까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아, 손맛이 좋네. 아, 나도 모르게 감탄사는데. 아, 기가 막히네. 더 오버하게 되잖아요. 트레몰로를 또 걸었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아, 하실 수가 있다. 아, 좋네. 그 다음에 드라이브 한번 해볼까요? 네. 드라이브는 또 트레몰로가 있으면 이거 못 참죠. 디지몬. 네. 확실히 그 험버커 특유의 그 시원시원한 그렇죠. 맛이 있네요. 시원시원하고 두툼한 맛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잡음은 이제 싱글 픽업 할 때도 없었으니까 험버커 픽업은 사실 잡음이 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트레몰로니까 나 트레몰로면은 암질 한번 하면은 튜닝 다 아작 나겠구만.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 네. 옛날에 저희가 샀을 때는 그 가격대 기타는 다 나가서 많이 나가지 않고요. 그래도 비싼 기타도 나갑니다. 암질을 하면 튜닝 그쵸, 나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정도면 뭐 진짜 되게 준수하고 그리고 계속 연주해보니까 이게 가벼운 게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다리가 저리거나 하지도 않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퍼포먼스 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가볍다 보니까 그쵸. 기타 키즈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니 이만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여튼 스콰이어에서는 가장 저렴한 이 하이 모델로 359,000원 팬더의 사운드와 팬더의 퀄리티를 느끼실 수 있는 가성비가 진짜 좋은 기타가 그렇죠. 아닐까 네 일단은 소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봤고 네. 이제 그 다음에는 규찬 씨의 연주를 한번 좀 들어보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돌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규찬 씨의 네, 엄청나게 멋진 화려한 연주를 들어봤는데 뭐 연주를 직접 해보셨으니까 네. 네, 네. 어떠신가요? 일단은 생각보다 진짜 네. 제가 기대치가 너무 낮았었나 봐요 아. 연주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물론 불편합니다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 연주를 이제 뒤에서 이제 저 감상을 하고 있었는데 블랫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주감이나 넥감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근데 사운드는 솔직히 진짜 눈 감고 들으면 네. 팬더라고 해도 진짜 이건 100% 다 믿을 것 같거든요 사운드가 정말 좋다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의 정말 끝판왕이 아닌가 네. 초보자분들이나 그쵸. 아니면은 저는 이런 분들 그 팬더를 샀는데 프렛이 닳을까봐
아. 그 연습용 기타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분들한테 그쵸. 진짜 좋은 대안일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저렴하게 이쁘고 그리고 이거 뭐 막 써서 뭐 막 달아도 이게 프렛이 닳는 만큼 내 실력은 성장하는 거니까 그쵸. 막 쓰기에 30만 원 투자할 가치가 네.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기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단은 이뻐요. 저는 이제 블렛의 재발견? 네, 스콰이어의 재발견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진짜 보면서 진짜 감탄을 금치 못하는 사운드였고 또 잘 치시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잘 나와줘야 이게 반응력이 좋아야 이렇게 연주를 할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연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35만 원짜리가 이게 가능하다. 처음 느꼈을 때의 그 감정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오늘 리뷰도 다 해보고 이제 사운드도 들어보고 정식 연주도 다 들어봤는데 한마디로 좀 정리를 좀 간략하게 해주신다면 아, 펜더의 혈통이 맞다. 아, 네, 친자다. 아, 친자다. 예, 친자다. 네. 네, 저는 한마디로 끝내면은 그냥 이거 사라. 딴 거 사지 말고 그냥 이거 한 대로 제대로 시작하시고 정말 재미있는 그 기타 인생의 스타트라고 그쵸? 해야 되나? 네, 네. 시작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네. 스콰이어 블렛 스트라토캐스터 저희는 강력 추천드리고 또 구매하실 때는 저희 악기 종류장에서 구매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쳐보고요. 또 다음 편으로 돌아올게요. 안녕!